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현승상사입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컴퓨터하고 주변기기가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승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프로그램 띄웁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틀린 것을 사업자 등록 등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맞습니다. 자, 회사 이름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요. 그 다음에 김현승 맞고, 그 다음에 개업연호일 2013년 1월 25일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예, 사업장 주소 제가 틀립니다. 예. 그 다음에 업태 맞고요. 그 다음에 종목 여기 틀립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예, 이거 틀렸습니다. 세 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현승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계정 과목과 금액을 하나씩 보고, 누락된 거, 예, 추가로 입력하고, 오류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의 금액이 틀렸습니다. 자, 비품의 감가 상각 누계액이 틀렸습니다. 772만원. 예. 합계를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부채 및 자본에 미지급금이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차액이 없습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및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시오. 첫 번째, 1번. 현승상사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봉유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용을 등록하시오. 네, 대체적용 3번에 이거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명절 선물 대금 신용카드 결제. 자, 이거 입력할 때 띄어쓰기 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2번. 현승상사의 정기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 그 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요율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두 개를 연속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좌측에서 판매 관리비를 누르고요. 가운데에서 봉유생비를 클릭하고 우측에서 대체 적용 3번 적용을 입력합니다. 자, 창을 닫고요. 자,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합니다.
자, 외상 대출금. 자, 거래처 확인합니다. 금액도 보시고요. 예. 광주 상세 금액이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차액이 영위돼야 됩니다. 자, 외상 매입금을 봅니다. 서울 상사의 금액이 틀렸고요. 자, 인천 상사는 맞고, 그 다음에 순천 상사가 입력이 안돼 있죠? 코드 자리에서 F2 누르거나 F2 코드를 눌러서 순천이라고 칩니다. 자, 순천 상사 고르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 차액이 영위된 걸 확인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4번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문제. 자, 1번. 자, 7월 25일, 영업사원 박혜정의 급여 14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급여 내역과 같이 차감하고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자, 내용을 보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자, 급여 오케이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자, 차변에 급여입니다. 이렇게요. 예. 급여를 처리하면 되겠어요. 140만 원. 지금 보시면 상여금 없다고 되어 있죠? 만약에 상여금이 나오면 상여금은 별도로 입력하셔야 돼요. 상여금으로. 예. 그 다음에 이거 뗀 거잖아요. 예. 이렇게 뗀 거. 예. 예수금이죠. 공제한 금액은 93,000원. 비용의 발생,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보통예금. 130만 7천원. 자, 얘를 일반전표 입력에다 입력하는 거죠. 일반전표 입력 클릭. 날짜 7월 25일. 차변의 급여. 자, 대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 처리했습니다. 자, 2번. 8월 6일 영업부 직원의 시내 출장용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시내 출장용 교통카드 대금은 여비이므로 여비교통비가 되겠죠. 예. 아, 시내 출장용으로 쓴 거니까 교통비이므로 예. 여비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대변은 현금이고요. 예. 자, 그래서 시내 출장용 교통카드는 이제 시내 출장 갈때 쓰는 이제 교통비니까 그 계정 과목 이름이 여비 교통비입니다. 예. 자, 금액을 보면 충전된 금액은 5만 원 되겠네요. 예. 5만 원 이렇게 5만 원 되겠습니다. 예,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 나오니까 이거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요.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편리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돼요.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는 자, 3번 문제가 되겠죠? 영업부 사무실용 문구용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문구용품은요, 예, 일반적으로 사무용품비로 처리합니다. 사무용품비. 이렇게요, 예. 자, 그리고 신용카드는 외상으로 산 거니까 미지급금이 되고요.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 얘가 이제 카드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카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예. 예, 사무용품비 대신에 소모품비로 해도 예, 무방합니다. 자, 이 거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0일입니다.
자, 금액은 그 전표에 나와 있어요. 3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자, 국민카드에.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9월 11일. 진사상사에서 상품 700만원어치를 구입하고 계약하고, 대금의 20%를 당자금 계좌로 이체하다. 자, 물건을 사기로 계약만 한 거는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20% 준 거는 회계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물건을 받기 전에 줬으니까 이제 선급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좌예금. 예, 선급금에는 이제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700만 원에 20%. 자, 27에 14에서 140만 원씩 넣으면 되고요. 예.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11일에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선급금. 자, 진사상사 넣고요. 대변의 당좌예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9월 23일, 보유 중인 주식회사 소렌토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확정되어 1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다음에 증명서류를 근거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다만 별도의 거래처 등록은 하지 않는다. 자,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배당금 받은 내역이 나와 있고요. 현금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데 현금 배당 받았다고 나오죠. 예. 자,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고 현금 배당은 회계 처리합니다. 그 배당을 받으면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 배당이 통장으로 예, 이렇게 입금된 거죠. 150만 원. 배당금 수익은요, 영업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의 수익. 자,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23일입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자, 대변의 배당금 수익.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29일, 부산에서 상품 500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부산상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자, 이 문제도, 4번하고 유사한데, 반대로 냈네요, 예. 상품은요, 아직 주지 않았으므로 거래가 아니고요. 예, 계약금만 받았죠.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그 다음에, 부산상사 발행 당좌 수표. 다른 회사 당좌 수표 받았죠? 다른 회사 당좌 수표 받으면 현금 이렇게 됩니다. 50만 원씩. 선수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돼요. 부산상사. 차변의 현금, 대변의 계좌 과목이 하나 나오면 입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9월 29일자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입금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회사 당좌 수표 받으면 현금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입니다. 대림은행으로부터 원금 2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수수료 20만 원 차감한 금액이 당사 당좌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다. 이게 수수료병으로 처리하라는 말이죠. 6개월 동안 쓸 목적으로 빌리면 이게 1년 이내이니까 당기 차입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 당좌예금은 당좌예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당기 차입금에 대림은행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금액까지 다 쓰세요. 예.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월 17일. 차변에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를 고르시고,
수수료 20만원, 자, 차변에 당좌예금 20을 뺀 1980만원, 대변에 단기차익금, 대리운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월 20일 회사 창립일을 맞이하여 영업사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 50만원과 거래처 선물용 홍삼 세트 20만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자, 영업사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 봉요 생비, 거래처 선물용 홍삼 세트 접대비, 그리고 카드 결제, 사은물건이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 카드사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렇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봉요 생비,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자, 국민카드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자, 이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첫 번째, 7월 28일. 세금과 공과 15만 5천 원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회사 사장의 개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15만 5천 원을 회사 현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회사 업무 관련된 재산세라면 세금과 공과가 맞는데, 회사 사장, 사업주, 자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회사 돈으로 냈다면 자기 돈으로 내야 돼요. 사장 돈으로. 이거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갖다 쓴 것이므로 개인 기업의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져다 쓰면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7월 28일자에 가보겠습니다. 먼저 7월 28일을 치고요. 세금과 공과 계정이 틀렸으므로 세금과 공과를 인출금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봅니다. 9월 17일 가수금 50만원은 명륜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회수액 40만원과 명륜 상사에서 주문한 상품에 대한 계약금 10만원으로 판명되다. 자, 그러면 가수금의 그 내역이 외상 매출금 40만원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주문한 상품에 대한 계약금, 즉 선수금 받았다는 말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7일입니다. 지금 현재 가수금 내역은 전부 다 외상 매출금 받은 걸로 되어 있죠? 예. 근데 외상 매출금 얼마만 받았다? 아, 40만 원만 받은 거다. 나머지는 선수금. 거래처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선수금은 채무이므로 꼭 거래처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다음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결산 문제네요.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일단 날짜는 12월 31일자로 넣어야 됩니다. 1번,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매장 건물 70만 원과 영업부 비품 50만 원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분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기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별로 관리하므로 각각 따로따로 넣어야 되고, 하나는 건물 거, 하나는 비품 걸로 넣어야 돼요. 네, 차변은 전부 다 감가상각비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네, 70에다 50을 더하면 120이 되겠죠? 네, 각각 70만원, 50만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 12월 31일이라는 거. 첫 번째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203번입니다. 참고를 보시고 건물을 고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대변도 감가라고 써서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거 고릅니다. 213번입니다. 다음 계속 이어서 2번. 기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 10만원은 영업부 직원의 시내 출장비로 판명되다. 가지급금은 그 내역이 밝혀지면 그 계정으로 대체해야 되죠. 차변의 여비교통비로 대체를 하시면 되겠고요. 출장비니까 대변의
가지급금을 없애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 계정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기간 미경과분은 다음 연도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다음 연도 것까지 받은 거죠. 다음 연도 이자는 다음 연도에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당해 연도에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에서 빼야 됩니다. 차감을 해야 되니까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므로 차변을 써야지 감소가 되겠죠.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으면 선수 수익이라고 그러죠. 선수 수익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놔야 됩니다.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은 원인 불명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현금 과부족의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합계전의 시산표를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결산 수정 분괴할 때 실무에서 시산표를 보고 하므로 시산표에 갑니다. 현금 과부족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차변에 5만 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차변에 5만 원은 현금이 부족할 때 기입을 한 것이므로 결산시까지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이걸 잡손실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잡손실로 바꿔요.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 쓰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3월에 현금 지출액은 총 얼마인가? 3월 한 달에 현금 지출액.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면 되겠고요.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인가? 자, 5개월치 금액을 하면 되겠죠? 계정별 원장. 또는 다른 데도 다 돼요. 월계표 가도 되고요. 또 시산표 가도 되고, 합계전의 시산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가도 되고, 여러분 편할 대로 다갈수 있습니다. 다 답을 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3번 상반기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은 매도리면 그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크고 어느 달이 작으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 좀 빠르다고 그랬거든요. 월별로 물어볼 때. 그래서 총계정 원장 월별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정답을 찾겠습니다. 자, 1번 현금 출납장 클릭. 자, 3월을 입력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자, 지출은 출금이죠. 출금의 올계를 봅니다. 정답입니다. 3175만 9730원 이렇게 나오죠.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자, 복리후생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골라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죠? 1월에 복리후생비, 누계, 2월에 복리후생비, 누계는 이제 1, 2월 걸 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월까지 다 더하면 금액이 얼마예요? 637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총계정 원장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올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날짜만 넣으면 되겠어요. 1월부터 6월. 자, 그리고 계정 과목에 상품을 두번 칩니다. 그 다음에 매입이 가장 많은 달 그랬으니까 상품을 사오면 차변이죠. 이렇게 차변에 돼 있고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은 매도림에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숫자 제일 큰거 찾으면 되죠. 자, 6월이네요. 6월이고 그 금액은 3610만 원입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